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일주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년 전 그날을 떠올리며 추모객들은 서울광장 분향소와 이태원을 찾았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서울광장, 이태원 거리 그리고 우려가 쏠리고 있는 홍대 거리를 3원으로 연결해서 현장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모제가 열리고 있는 서울광장 분향소로 가보겠습니다. 최지우 기자. 이번 추모제는 유가족들이 직접 준비했다고요?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보랏빛 별들 159개 아래에서 유가족들이 추모제를 열고 있습니다. 그간 행사들과 달리 이번엔 유가족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했는데요. 일주기가 다가오면서 힘들어진 마음을 다잡으려고 추모제를 열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계절이 다시 돌아오니까 저희는 이 가을을 만끽하기보다도 그 참사가 다시 떠오르는 그런 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기리며 제사상을 차리고 159번의 절을 하면서 추모제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하는 추모식 낭송과 직접 만든 영상 상영도 이어집니다. 유가족 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찾은 추모객들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던가요? 네, 시민들은 분향소에 잠시 멈춰서서 애도의 마음을 담아 국화꽃을 바쳤습니다. 잊지 않겠다, 미안하다 같은 내용의 추모 쪽지를 써서 벽에 붙이며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추모객들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그 생태 같은 아이들을 보낸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싶어서 안전한 나라를 물려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I was there with my friends for a few hours and it was very hard to remember. I hope their families are okay. 추모 쪽지가 붙은 기억과 추모의 벽은 세워진 지 9일 정도 됐는데요. 이제는 빈 공간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내일은 일주기 시민 추모 대회가 열린다고요? 네, 희생자를 기억하고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참사 일주기를 맞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내일 오후 2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1번 출구에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행진 행렬이 분향소에 도착한 오후 5시쯤 이곳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시민 추모대회가 열립니다. 네, 이번엔 이태원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박병현 기자, 뒤로 보이는 길이 참사가 벌어진 그곳이죠. 예, 지금은 기억과 안전의 길이란 이름이 붙은 길입니다. 한쪽 벽면에 추모객들이 써서 붙인 추모글과 국화등이 놓여 있고 참사와 관련한 예술 작품도 전시 중입니다. 어른과 아이, 외국인 등 성별과 국적을 가리지 않고 오늘 하루 종일 추모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추모객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애하고 같이 왔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 나더라고. 지금도 그래요. 그곳에서는 좀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적었어요. 이태원의 분위기가 예년과 많이 다르다면서요? 예, 제가 이곳에서 오전부터 상황을 봤는데 지난 몇 년간 할로윈 분위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분장을 하거나 특이한 옷을 입은 시민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이곳 이태원 상당수 가게들이 영업시간을 짧게 하거나 아예 영업을 하지 않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추모 일주기 분위기에 맞춰 이곳 상인들도 추모 분위기에 함께하려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에 인파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경찰과 구청 관계자들이 어젯밤부터 이태원 일대 곳곳 골목에 배치돼 있습니다. 오후 4시 20분쯤부터는 차선에 울타리를 치고 차선 통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로변엔 경찰차가 순찰을 돌며 대기 중이고 이 통제에 활용하기 위한 질서 유지선 등도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 홍대로 가보겠습니다. 할로윈을 즐기려는 인파가 이태원 대신 홍대로 몰리는 거 아니냐 우려가 나왔는데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다솜 기자, 지금 홍대 상황 어떻습니까?
네, 홍대는 저녁이 되면서 시민들로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이태원과는 조금 달리 헬로윈 장식을 걸어놓은 식당이나 가게도 보이고요. 코스프레 의상을 입고 나온 시민들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10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태 홍대 거리엔 약 8만 명가량의 인파가 몰렸는데 앞서 보신 이태원이나 강남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이 때문에 각별히 안전에 신경 쓰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오전 이곳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올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른바 풍선 효과라고 해서 이태원이 일주기여서 시민들이 젊은이들이 그쪽보다는 아마도 이쪽을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현장에서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까? 네, 주말인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여 마포구청과 경찰, 소방이 모인 합동순찰대도 매우 바빠졌습니다. 가장 주력한 부분, 바로 보행로 확보라고 하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보행로가 제일 안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행에 지장이 되는 그런 적치물들을 전부 다 이번에 치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찰대는 길거리에 있는 공기 주입식 광고판과 버려진 공유 킥보드 등 장애물을 치웠고요. 식당의 노상 테이블과 불법 주정차 등 차량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합동순찰대가 중점관리 지역으로 설정한 곳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합동순찰대는 클럽이 모여있는 클럽거리를 중점 관리 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어제 저녁만 해도 자정이 넘어 한산해진 다른 곳과는 달리 클럽거리엔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오늘도 인파가 몰릴 경우 반드시 질서 유지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대거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재난응급의료체계, 즉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발동되지 않아 사고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죠. 1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저희가 확인해보니 매뉴얼을 바꾸겠다라고 했지만 그대로였고 인력과 예산을 충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구급차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구급차가 현장에서 빨리빨리 빠져나가야 환자를 이송시킬 수 있습니다. 응급 환자를 분류해 병원으로 보내는 과정도 엉망이었습니다. 소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가장 먼저 이송하는 거고 환자 분류를 잘못한 거고 우선순위를 잘못 택한 거죠. 현장 지휘자인 보건소장은 뒤늦게 도착해 허둥댔습니다. 이러는 사이 159명이 희생됐습니다. 재난의료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빗발쳤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응급대응 매뉴얼을 바꾼다고 약속했습니다. 매뉴얼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사상자의 응급 대응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이번에 판명이 났으니까 빠르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참사 1년이 지난 지금 매뉴얼은 그대로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관할 보건소장이 응급환자 분류와 이송 등 현장 지휘를 맡는 부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부 권한을 재난의료지원팀, 즉 DMAT에 위임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또 어디까지가 일부인지 현장에선 또다시 혼선이 벌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확정된 건 없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인력을 9명 늘릴 계획이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1년이 지나도록 사실은 그날의 일에 대한 정확한 어떤 평가나 어떤 반성 같은 것이 과연 있었는가.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만 있을 뿐 대책은 겉돌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약류 투약을 혹을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1시간 조금 넘게 조사를 받고 방금 나왔는데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하고 이 씨의 투약 여부와 종류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굳은 얼굴로 모습을 드러낸 배우 이선균 씨는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취재진 질문엔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다른 입건자들과 어떤 관계일까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씨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씨는 올해 초부터 한 유흥업소 실장의 자택에서 대마초 등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면서부터 해당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씨가 드나든 걸로 알려진 유흥업소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운영되는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유흥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통화 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권 씨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와 권 씨 모두 출국을 금지시켰습니다. 두 사람에게 마약을 공급한 걸로 알려진 의사 A 씨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별 대가 없이 이들에게 마약을 건넨 걸로 보고 추가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소 전염병인 럼피 스킨병이 확산되면서 지난주 소고기 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정부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다릅니다. 오늘도 3건이 추가 확인돼 확진 사례는 모두 55건이 된 가운데 정부는 오늘 백신을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전합니다. 마트 정육 코너에선 주분 좀처럼 물건을 고르지 못합니다. 소고기를 사야 하는데 너무 비쌉니다. 항상 내려가진 않던데? 항상 올라가지 않아요? 항상 올라간다. 뭐 싸다고 느낀 적이 없어가지고. 가뜩이나 비쌌던 한우 가격, 지난주 더 올랐습니다. 한우 도매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13% 올라 킬로그램당 2만 원을 넘었습니다. 럼피 스킨병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물 뭐 가격이 뭐 오를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니다. 정부는 가격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럴지 산지 농가부터 찾아가 봤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방역복부터 챙겼습니다. 산진 비상입니다. 숯값은 떨어지고, 숯값 떨어지고 사료값은 올라가고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고 한 마리라도 걸리면 키우던 솔 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뭐 아직 전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일단 최고 우선적인 거는 안 걸리는 거. 가격에 별 영향 없을 거란 정부 장담과 달리 농가들 걱정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아서입니다. 일주일 만에 전국 확진 농간 40곳을 넘었고 감염 경로도 파악되지 않습니다. 소 경매하는 우시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사실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럼 이게 언제 다시 개장할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유통 경로 곳곳이 막힌 겁니다. 전국 소가 백신을 맞고 나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항체 생기는 데만 3주가 걸립니다. 소비자, 유통업자, 농민 모두 불안한 상황은 짧아도 한 달 넘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대교 안식일이 시작된 27일 밤에도 대규모 지상작전을 벌이면서 가자 지구는 물과 연료에 이어 통신망까지 완전히 끊겼습니다. 유엔은 양측이 휴전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이스라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군 함대가 가자지구 남부에 있는 하마스 근거지를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하마스 근거지를 공습하고 가자지구 경계에서도 밤새 폭격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 150곳을 공격하며 지상작전도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일 기습을 주도한 하마스 공중전 책임자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강도 높은 공격이 계속되면서 가자지구 내 인터넷과 통신망이 모두 끊겼습니다. 팔레스타인 통신업체 자왈은 가자지구와 밖을 연결하는 모든 통신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긴급 총회를 열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Israel is closely monitoring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Gaza and we know that there is no humanitarian crisi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이스라엘은 오히려 가자 지구 최대 규모의 병원까지 공격 대상에 올렸습니다. Hamas uses hospitals as their infrastructures. Hamas has turned hospitals into command and control centers and hideouts for Hamas terrorists and commanders. 또 병원엔 연료가 저장돼 있고 지하 터널로도 연결돼 있다며
병원 역시 공격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미국에서 총기를 난사해 18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용의자가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총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동부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난사 용의자가 현지 시간 27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행 현장 인근 숲에서입니다. 도주한 지 사흘 만입니다. So at 7:45 this evening is when Mr. Card was located. So I can't confirm that. It's an apparent self-inflicted gunshot wound. 경찰은 용의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노트를 찾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카드의 차량이 발견된 강에 잠수부를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당국은 범행 현장 일대에 내려졌던 자택 대피령을 철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희생자 18명의 신원도 모두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10대부터 70대 노인으로 가장 어린 피해자 14살 소년은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It's Aaron Leftable and it was something they did fairly regularly and just happened to be that night. 수사 당국은 용의자가 사망한 시점과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으로 18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까치나 까마귀 같은 새들이 전선을 건드리거나 둥지를 짓게 되면 정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전이 이런 피해를 줄인다며 매년 20만 마리의 까치를 잡고 있는데 그런데도 조류 정전 사례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죽은 까치 수십 마리가 늘어져 있습니다. 한전 측 의뢰로 민간협회 소속 포수들이 모두 사살한 겁니다. 까마귀나 까치 같은 새들이 철제 옷걸이 같은 금속류를 물고 전선을 건드리거나 둥지를 지으면 정전이 날 수 있습니다. 한전이 이런 피해를 줄인다며 민간협회에 한 마리당 6천 원씩 주고 까치를 사살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총 128만 마리가 죽었고 비용도 매년 15억 원 안팎으로 듭니다. 사실 합법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조류는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에 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까치를 사살할 수 있는지 현장 포수들에게 명확한 지침은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전을 일으키는 까치인지 정말 죄 없는 까치인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무차별 사살 아닙니까, 이건? 또 까치에 불어나는 개체수를 따라잡기도 역부족입니다. 매년 20만 마리 넘게 까치를 잡았지만 조류 정전 사고는 2018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오히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도 더 커졌는데 실제로 올해 3월 경기도 이천에선 까치를 향해 쏘려던 공기총이 잘못 발사돼 지나가던 행인의 턱에 맞았습니다. 역사들이 이제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뭐 전주가 진협해 있지 쏘기도 참 어렵고 막말로 죽이기 좋아서 일부러 막 죽이기 좋아서 하는 사람 세상 전주 어딨으며 전문가들은 조류가 싫어하는 전파를 내는 등 더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국내 최대 바자회인 2023 위아자 나눔 장터가 오늘 개장해서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축구 국가대표 김민재 선수의 사인 유니폼과 윤석열 대통령의 천안함 티셔츠 등 명사들의 기증 물품들이 서울 중구 하트원에 마련된 위아자 에코빌리지와 서울옥션 홈페이지에서 현장과 온라인 경매로 판매됩니다. 위아자 에코빌리지에선 깨끗한 지구를 지키는 지구세탁소를 주제로 체험 행사도 열립니다. 네, 에어컨을 많이 쓰면 전기세나 전기가 많이 나가서 좀 지구가 아플 것 같아요. 판매 기부금은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호소력 짙은 음색으로 노래에 깊이를 더하는 분이죠. 가수 거미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서 뵙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요즘 좀 방송을 많이 안 하고 있긴 했어요. 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이제 공연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집중적으로 육아를 하고 있죠. 네. 아, 아이가 너무 예쁠 때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예쁘죠. 조정석 씨가 이제 네. 한 방송에서는 본인을 그렇게 많이 닮았다. 네. 진짜 맞아요. 아빠를 굉장히 많이 닮았고요. 이제 나이 그 개월수가 지날수록 기질이나 뭐 성향 면도 아빠 쪽을 더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거미 씨 하면 또 OST의 네. 여왕. 아이고 많은 여왕님들이 계셔요. 네. 아, OST를 선택하실 때 네. 드라마 시나리오를 좀 보고 선택을 하신다면서요? 네, 뭐 가능하다면 그러려고 하는 편인데요. 일단은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이 목소리 톤이나 이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제가 이 서사를 주인공들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울릴까. 네. 그럼 이렇게 드라마 보시다가 OST가 네. 쫙 깔리잖아요. 네. 그럼 그때 약간 이렇게 잘 어우러지는 그 모습 보면서 흡족해 하십니까? 너무 보람을 느끼죠. 네. 근데 조금이라도 걸린다 싶으면 이제 아유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아, 생각도 들고 그래요? 네. 누가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저는 그래요? 네 혼자 스스로는 감정을 이렇게 목소리로 표현하시다 보니까 네. 그럼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이런 감정 몰입을 하고 좀 들어가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실 그 3분 동안에 하는 연기라고도 많이 말씀을 맞아요. 하시는데 제 곡은 주로 이별 노래들이 대표곡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매번 이별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아. 그냥 제가 지금 평범하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일들 중에서 좀 슬픈 감정이나 힘든 감정을 거기에 이입해서 할 수도 있고 일단 이제 경력이 쌓이면서 제가 노래를 하는 경력이 쌓이면서 그 감정에 빨리 몰입될 수 있는 시간도 네, 좀 짧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애절한 목소리로 네. 동요를 자주 부르신다고. 네. 거미 씨가 부른 동요는 어떤 느낌입니까? 정말 동요로 불러요. 요즘에는 이제 저희 네. 아이가 그 계절에 맞는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도토리 노래를 맨날 해달라고 하는데. 아, 조금만 어떤 네, 노래인지 몰라서. 떼굴떼굴떼굴떼굴 도토리가 어디서 왔나. 네, 이런 노래. 가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심오하고 3절까지 다 다른데. 아, 심오하군요. 네, 아. 동요 가사가 굉장히 심오하더라고요, 정말. 아, 동요에서 또 약간 영감을 얻으십니까? 많아요. 그런 적도 많아요. 네. 정말 아, 이런 가사를 어떻게 만드셨지 이런 생각한 적도 있어요. 와. 네. 도토리 어디서 왔나? 깊은 산골 종소리 듣고 있다 왔지 뭐 다람쥐 한눈팔대 졸고 있다 왔지 이런 내용들이 3절까지 다 다르거든요. 약간 원래 거미 씨 창법대로 도토리를요? 그러면 어떻게 느낌이 그러면은, 날까요? 떼굴떼굴떼굴떼굴 도토리가 어디서 왔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부르면 아기가 싫어요. 감정을 아이가, 아는군요.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만 바이브레이션만 넣어도 울어버려요. 방금 거미 씨 작법으로 부른 도토리는 약간 도토리 잃어버린 다람쥐의 마음에서 다람쥐. 부른 게 아닐까. 그렇지. 너무 슬프니까. 네, 맞아요. 아, 올해로 데뷔 20주년. 네, 맞습니다. 올 초 콘서트에서 육아로 20주년 앨범을 준비하지 못하는 마음을 네. 담아서 팬들을 네. 위해서 그댈 위한 노래를 네. 발표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은 제가 팬분들한테 받는 위로가 너무 커서 제가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노래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네. 지금 방금 살짝 울컥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눈물이 더 많아요. 거미 씨도 그러면 이제 무대에 서서 한결같이 이제 응원해준 팬들의 얼굴이 좀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잖아요. 네. 팬분들을 보면서 저의 이 세월이 다 떠올라요. 같이 했던 시간들도 떠오르고 그래서 정말 많이 울컥하는 순간들이 많아서 잘 못 쳐다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웃기기도 하고 가족 앞에서 노래 부르는 느낌이어서 아, 네. 가족 앞에 노래 부르는 네, 기분이다. 네, 네. 그렇군요. 11월부터 전국 투어 콘서트를 또 준비하고 네. 계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요즘 준비는 잘 네.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팬들에게 이제 선보일 생각에 좀 많이 설레시기도 하고 올 초 이제 콘서트에서는 조정석 씨가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서 네. 굉장히 화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번에도 그분이 사실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이야기도 나누긴 했어요. 얼마 전에 그냥 거미의 공연에 오면 게스트는 무조건 조정석이다. 이건 어떻냐 서로 네네네. 그런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아직 협의적인 걸로? 네, 네. 음악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상태가 있다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네. 네. 고맙고 행복하죠, 정말. 네. 그런 대화가 통하는 게. 그러니까요. 네. 거미 씨에게 노래란 운명 같은 거다. 네. 슬럼프라든지, 오늘은 정말 감정도 잡히지 않고 뭔가 자꾸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분명 있잖아요. 있죠, 있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좀 극복을 하십니까? 제가 제일 크게 슬럼프를 느꼈던 순간이 있었는데 음악이 조금 변화가 빠르게 된 시점이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이 공을 들여서 만든 앨범이 순식간에 네, 많은 분들에게 잊혀지는, 들려드리지도 못하는 뭐 그런 적도 많았고 그런 순간에 아 진짜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때도 가장 저를 일어나게 해줬던 게 이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 네 그 와중에도 제 음악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또 위로하고 계시니까. 지키고 해야죠 네 그분들을 지키고 그분들을 위해 노력한다 네네 그렇죠 그렇군요 자신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는 음악으로 기억되면 좋겠다 지금 하신 말씀과 너무 네, 결이 맞닿아 있어요 맞습니다 음악으로 많은 위로를 받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위로를 받으려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노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바람이거든요. 네. 저 혼자 만족하는 노래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음악을 계속 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없더라도 제 노래는 남게. 아. 네, 많은 분들이 제 노래를 찾아서 생각이 나서 들으실 수 있게. 그렇게 노래하는 게 네, 목표이고 꿈이고 그런 것 같아요. 진정성을 노래하면서 본인이 없더라도 그 노래만큼은 사람들에게 네.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노래가 네.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네. 뜻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휴일인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쾌청한 가을 하늘이 이어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2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도로 위로 살얼음이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